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가 병원에서 주사제를 타갔는데 당시 진료 기록부에는 청이나 안가로 적힌 경우가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리 처방은 엄연한 불법인데 최씨 자매는 어디에 쓰려고 주사제를 받아갔을까요?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10년 8월경부터 차움 의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무렵엔 진료 기록부에 대표라고 쓰고 주사제를 받아갔습니다. 대선 때 바쁘신데 무슨 뭐 경상도 쪽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최 씨의 진료 기록부엔 청이나 안가라는 표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나간 대리 처방은 확인된 것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의무는 주사제의 행방입니다. 청이나 안가라는 표현은 대통령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얼마든지 주사제를 처방하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처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직접 투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가면서 약을 타가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해외 순방이요? 출장이나 무슨 그래서 쓴 거는 있어요. 그거는 VIP 게 아니고 아니라 최순실 거였었죠. 그분은 거기서 처방이 안 되니까. 그렇다 해도 해외에서 누가 최 씨에게 주사를 놔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청이나 안가 이름으로 처방된 주사제 행방은 검찰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인호입니다.